65세 도래자 공채 플랜을 찾아가는데 되게 젊으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그래서 뭔가를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다. 그리고 몇몇 분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마다 이제 네. 복지팀이라든가 아니면 행정팀에 가서 제가 서로 설명을 하고 막 얘기를 하는 와중에 1단계에서 우리도 1년 먼저 안 돼서 말계단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신 분이 65세 도래자 있다더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주민센터 복지훈련센터 쫓아가서 네. 이걸 드리면서 방문하실 때 네. 이걸 또 한번 설명해 달라고 예 네. 이렇게 좀 활동하실 만한 분을 꼭 소개를 해달라고. 얼마 안 있다 선생님 오셨어요. 인연을 맺게 된 이유가 제가 2014년 네. 2월 말로 정년 퇴임을 했대요. 네. 뭐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다니고 이제 좀 쉬어야잖아. 또 한 40여 년 했더니 그래서 좀 이제 자유롭게 쉬고 있다가 이제 65세가 제가 51년생이니까 네. 그래갖고 동사무소 그 이제 차동이라고 동사무소 전화가 왔고 그렇죠. 뭐라고 왔냐면 노인 방문 뭐 이 방문 있는데 상담해서 방문하실래냐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 방문 간호사하고 복지 플래너라는 분 두 분이 오셨더라고. 오셔서 네. 지하철 그 카드 받아가세요. 네. 그리고 화곡6동에 마을 계획단을 조성하신다는데 네. 집에 계시 그때 이제 뭐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아 이제 어디 봉사활동이라도 하고 이제 뭐 일거리 찾아다녀야겠지 했더니 네. 이걸 마을 백인 이거를 안내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찻동이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마을 계획단 일원이 된 거죠. 네. 저 무슨 년도 했냐면 저 새학기에 애들 학교 입학시키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첫 자녀를 보내면 네. 우리 그 육아교육분과 그 담당 조 회원들이 다 애들 학교 갔던 게 선배 아닌 게 궁금한 거.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는 못 쓰잖아. 화장실을 교육시키고 보내야 돼. 1학년 입학하는 엄마들에게 네. 우리가 그 학교에서 이거 궁금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한번 홍보하고 알려주는 취미에서 우리가 한번 그 의제를 한번 활동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지내고 그리고 화곡6동에 와서 이렇게 찻동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나서 활동하니까 네. 아는 분도 많아지고 길거리도 만나면 인사도 하고 또 서로 외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근데 저는 지금 즐거워요. 화곡6동에서